조선일간의 홍거지입니다. 일선로만 분열주쟁이 초기 국민의식 그런 모든 아픈 주쟁이 실은 브랜드가 그걸 김원봉 장군 조카이신 김태형 박사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오늘 오셨는데 오늘 그 소감 좀 한 말씀만 민족사나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나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삶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란다. 여기 우리 밀양의 독립군 최필숙 여사십니다. 지금 밀양에 지금 의열 기념관이 세워졌는데 한 90%는 이분의 공로라고 그러는데 어떤 계기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내셨는지 좀 후감 좀 말씀해 주세요.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이 의열 기념관은 약산 김원봉 장군의 생가인 내이동 901번지에 세워진 것이고요. 사실 이것이 있기까지 가장 많이 애쓰신 분은 대구대학교 김영봉 교수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안에 내용 자문은 물론이고 그동안에 의열 관련된 모든 학술들, 쉽게 얘기하면은 그 내용들을 종합해주신 분이고요. 그분의 노력에 의해서 약산의 생가지에 의열 기념관을 마련하는 게 옳겠다 해서 밀양시에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밀양 시민들의 마음이 합해져서 이렇게 의열 기념관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열 기념관이 이제 세워진 후에와 세워지기 전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밀양이라 그러면 밀양의 랜드마크가 영남로예요. 근데 아마 이 의열 기념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전국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이 영남로보다는 의열 기념관을 밀양을 상징하는 건물로 생각하고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밀양의 랜드마크는 바로 이 의열 기념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조선 의열 땅 그러면 특히나 이쪽 지역상 빨갱이다 하고 그런 배척을 받은 게 지금 몇 년 전까지 그랬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그 독립 거리, 해천 거리가 세워지게 됐는지 많이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 밀양 시민의 힘으로 이걸 이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최동훈 감독의 영화 암살이 표면에 나오면서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요라고 하는 단 한마디 때문에 전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셨고 그분들이 왜 이걸 이렇게 두고 보고 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밀양시에서도 이곳을 다시 의열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됐다 해서 부지도 사시고 그리고 의열 기념관을 오늘 개관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이 밟고 있는 요 땅은 지금 제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석정 윤세주 선생님이 태어나신 생가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마주보고 한 곳에서 태어나셔서 동지이자 평생의 동지이자 그리고 형님과 아우이자 그리고 독립운동에서 목숨을 바친 그런 투쟁을 하신 이 자리를 우리 밀양 시민들이 잊지 않고 그리고 전 대한민국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염원에서 의열 기념관이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아마 우리 시민들의 힘이 그리고 영화를 보시고 많이 지지해 주신 분들의 힘이 오늘날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약산 김원봉 선생이 지금 독립운동가로서 수원을 못 받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지금 서명운동도 하고 계시다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수원을 받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좀 사실 서명을 지금 저희들 서명을 받고 서운 신청을 몇 차례는 했습니다. 근데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아직 저희들 서울 신청을 하진 않았고요. 그 앞 정권에서는 계속 북한 정권의 고위직에 있었다는 것과 북한 정권 창출에 도움을 줬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서운을 받지 못했고 계속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취임되시고 난 다음 이걸 한번 신청을 할까 하다가 저희들이 유족들의 뜻도 있고 저희 단체의 뜻도 있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적폐들이 쌓여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될 대통령께서 혹시 이 문제 때문에 이데올로기 논쟁에 휩싸여서 적폐를 청산하지 못하면 곤란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서운 신청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잡았을 때 그래서 전 국민의 뜻을 모아서 전 국민의 성원을 받아서 정말 힘차게 이 서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기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우리 약산산생 양전에 술 한잔 올리고 싶다 했는데 그 마음이라면 지금은 당연히 순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 해주세요. 해도 됩니까? 네, 하세요. 대통령님 먼저 국정에 노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저는 뒤에서 열심히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입니다. 같은 동문이시기도 하시죠. 우리 약산 선생님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경희대학교 전신의 우리 대통령님 선배님 되십니다. 언제 이 밀양에 한번 찾아주셔서 아 의열투쟁의 본고장 이곳이구나 독립운동의 성지가 밀양이구나 한번 이곳에 방문하셔서 이 자리를 빛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고요. 우리 약산 김원봉 선생을 비롯한 잊혀져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우리 대통령님께서 역사 속에서 한번 살려내 주십시오. 그들을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생생히 살아있는 인물로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통령 청와대로 들어갈까요? 아유, 들어가요. 우리는 다 들어가고. 저는 서울의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와봐 막 정신이 계속 보이고 이상하게 잘했어요. 잘했어요. 청소 혼자 시켜. 저거 춘천 시민인데 서울 날래요. 네 오늘 밀양의 의열 기념관 개관식에 왔습니다. 저는 여기 오면서 좀 나름대로 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원도 춘천에서 도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어제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 조선 의열단의 정신을 좀 되새겼습니다. 우리 의열단의 정신이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 정신을 되살리는 길은 또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저는 감히 우리 조선 의열단이 주축이 되어서 일제강점기 때 유일하게 좌우합작 정당을 만든 그 기반이 되었던 조선민족혁명당의 후예가 되고 싶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남북의 정상이 곧 판문점에서 만나게 된다는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그 민족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독립선열님들의 또 우리 의열단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도의원에 출마하면서 저는 남북 강원도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 또 우리 지역에 춘천에서 속초까지 고속철도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철도를 동해선과 이어서 북강원도를 거쳐서 우리 독립선열들께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연해주를 거쳐서 러시아와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그런 새로운 21세기 실크로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다시 한번 저의 결심을 뜨겁게 되새기면서 우리 조선의열단 독립선열님들의 그 정신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길을 가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예, 꿋꿋하게 그 길을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움직이지 마시고요. 네, 저는
서울 조선일단 행동대장입니다. 행동대장 김태현입니다. 그리고 예, 저는 대구의 조선일단 신범식입니다. 예. 오늘 조선일단 기념관이 약상 김원봉 선생님 생가터에서 개관식을 한다고 해서 서울에서 열일을 제껴놓고 그리고 대구에서 열일을 제껴놓고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친일 청산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전국 곳곳에 숨어있는 친일 청산을 위해서 약상 김원봉 선생의 조선의열단 의열정신으로 그들을 직접적으로 때린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응징을 하러 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의 조선의열단 신범식님 한 말씀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대구는 수구의 적폐 소굴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모 정당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고 그 뿌리는 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일은 이 지금 시민들이 정신에 따라서 달라졌던 그 새롭게 세뇌되었던 그 내용들을 강의라는 형식, 그다음에 이제 그 민족주의를 가지고 계신 조선일대의 정신을 가지고 계신 독립유공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선생님들을 모시고 향후에 강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스나이퍼님과 같이 저격수님과 같이 같이 응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의 조선의열단 우리 신범식님 수구의 본 고장입니다. 거기서 지금 가열차게 투쟁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저희 조선의열단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친일 적폐 청산을 위해 끝까지 진일 적폐 청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조선의 열단 화이팅! 괜찮지만 자기가 이력은 발이 되도록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가족분들 대변에서 물론 많은 분들이 좀 억울하게 돌아가시긴 했지만 예. 가족분들 대변에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밀양에 있어 오빠들 너희가 내 바람이 오빠 구본이 오빠 9대인데 그 오빠하고 이 사람이 그려가가지고 암살당했어. 암살당한 그걸 갖다가 또 봉준이 오빠가 예. 시체를 구해낸다고 그러다가 또 진역 받아가지고 그래 10년 진역 받아가지고 또 목살이 됐고 내려가지고 저도 경남 요거 댕길 때 끌려 가가지고 물고문 당해가지고 잠옷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이래 때리고 저래 때리고 막 때리지만은 그래 정신 차리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는 그런데 또 가락해서 내가 가고 그랬는데 밀양에서 나가는 공장이라고 왜냐면 그 경기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또 내가 복사를 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철사가 나가지고 막 피똥이 흐르고 이러는데 그래도 내 주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다 담으로 등하고 그러는데 예전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하늘에 계실 우리 김원봉 선생님께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오빠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인터뷰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애들이 소원 받고 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든 해주시면 예,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분은 김원봉 장군 유일한 그 살아계신 그 여동생입니다. 오늘 이분이 김원봉 장군 여동생께서 지금 오늘 개관식에 나와서 이렇게 참가하셨습니다. 김원봉 장군 일가는 모조리 그 당시 학살당해서 유일하게 시집을 가서 거처가 밝혀지지 않은 여동생 한 분이 살아계셔가지고 이제 후손들이 지금
네, 조카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